안녕하세요. 한태커플TV의 릭 와사입니다. 아, 저희는 지금 방콕 돌아가는 버스표 예매를 위해서 시내 잠깐 나왔어요. 나왔는데 너무 날씨가 더워서 동네에 있는 카페에 잠깐 들렸습니다. 라떼 한잔 하고 몸 좀 식히고 그 다음에 다시 버스표 사러 갈 예정입니다. 여긴 동네가 매우 조그만 편이라서 뭐 커피숍도 뭐 그렇게 크지 않고요. 손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미니시티. 베리 스몰 시티. 응? 이건 안 먹어봤어. 아이스 앤 맹고 볼스타임. But sticky rice, hot sticky rice, and coconut milk, and mango eating already. 카우니어 마무아. Sticky rice and mango.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금방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제가 카우니어 마무아. 카우니어 마무아. 그 찹쌀에다가 코코넛 밀크를 얹고 그리고 이제 망고와 같이 먹는, 솔직히 제 입맛에는 그렇게 맞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시원한 망고에다가 따뜻한 밥을 같이 먹으니까 좀 그런데, 만약에 시원한 찹쌀에다가 시원한 걸 먹었으면 좀 먹을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뜨거운 거하고 차가운 거를 섞어 먹으니까 제 입맛에는 좀 별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먹을 거는 그 망고 빙수죠, 한국말로 하면. 그거는 이제 먹을만 할 것 같은데, 저의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고 먼저 주문하고 나서 먹을 거냐고 물어보네요. 여기는 넘버원 인 서울에. 여기 넘버원. 어때요? 아, 이 동네에서 여기가 제일 좋은데요? 커피 가게? 커피 가게. 커피숍. 커피 가게, 커피숍도 미니. 아, 여기가 이 동네에서는 제일 좋은 커피 가게랍니다. 뭐 라떼 시켰는데 괜찮네. 웬웬 커피. 이름 웬웬. 하늘? 맞아요, 하늘. 아, 여기 위에 인테리어를 하늘 구름처럼 해놨어요. 구름 그래갖고 하늘이라고. 여사는 몰라요. 뭘 몰라? 자, 뭘 좀 들어보자. 고마워. 고마워요. 고마워. 고맙습니다. 다 몰라. 방금은 고마워. 방금은 고마워요. 어떻게? 괜찮아. 괜찮아. 고군가. 네. 아, 그리고 아까 와사가 한국말을 잘 몰라서 존댓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끔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어떡하냐고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외국인이고 한국말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망고 빙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망고잼 부어. 망고잼을 여기다 부어. 망고잼은 이렇게 부어가지고 먹는 것 같아요. 망고잼 부었고. 맹고 토핑. 맹고 토핑도 넣어, 같이. 토핑도 넣어. 여기다 이렇게 넣어. 안 떨어져. 삽이다. 자, 그러면 망고 빙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때? 대답해. 이상해. 망고잼 어때? 그냥 망고빙수 맛인데? 맛있어요? 맛있어. 좀 차갑긴 한데 맛있습니다. 빙수니까 차가운 게 당연하겠죠? 맛있어요. 이 망고 얼음이 그냥 얼음 갈은 게 아니고, 이게 요구르트나 우유를 섞은 것 같습니다. 되게 부드럽고요. 그리고 망고 향이 납니다. 맛있어. 윕크림? 휘핑크림. 휘핑크림. 아. 휘핑크림. 똑같아. 태국도. 휘핑크림. 휘핑크림. 그리고 이 카페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카페입니다. 저 밖에 보시면 신발 벗어놨잖아요. 신발 벗어놨고, 저희들 봐도 신발 벗고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신발 신고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신발 벗고 들어오는 카페는 제가 처음 온것 같아요. 항상 한국에서는 카페 가면 다 신발 어디든지 신고 들어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여기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카페에 신발 벗고 들어오는 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 안에는 시원하다. 밖에 나가면 또 더워, 엄청 더워. 아까 오토바이 타고 오는데 뜨거운 공기가 막 이렇게 보니까 꼭그 사우나 하는 것 거기에는 바람 같아. 바람이 너무 뜨거워. 맞아요. 한국에는 더운 날씨도 이게 뭐 같은 거 타고 이게 바람 맞으면 시원한 바람 부는데, 여기는 바람이 너무 뜨거워. 나도 봐요. 맞아, 맞아. 바람이 불 같답니다. 인형은 뭐 타? 다 먹어, 더 먹어, 다 먹어. 아니야, 다 먹어. 다 먹어. 이건 다 먹는, 이거, 이다 먹는 거. 더 먹는 건 오더, 오더 뭐. 난, 다 먹어. 다 먹어, 이거 다 먹어. 남기지 말고 다 먹어. 다 먹어요. 더 먹어, 또 먹어. 아, 이거 섞어서 먹는 건가 봐. 이렇게 섞어. 빽빽빽빽 아니야, 요거 나. 빽빽 그냥 이렇게 섞어. 빽빽 매운 빽빽 빽빽 빽빽이란 말이 태국어로 이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한국은 빙수 먹을 때 섞어서 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먹지 말라고 이상하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안 예뻐요 봐봐 안 예뻐 봐요 안 예뻐 안 보이잖아. 봐요, 안 예뻐요. 섞었더니 안 예쁘다고 자꾸 뭐라 그래요. 어떡해요? 괜찮아, 이렇게 올리면 안 보여. 우리끼리 먹으면 되지. 안 보여. 빽빽나? 아니, 안 빽빽해. 괜찮아. 나는 몇 달씩 세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끔 그들이 놀랍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음식도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길도 모르는데 어떤 곳을 찾아다니고 그러는 것을 보면 나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세임 컬러? 똑같아 색깔.
색깔 똑같죠? 맨날 저 팔 보면 화이트 컬러 그래. 너무 하얘서 좋겠다고. 똑같아? 브라운. 브라운? 커피 컬러. 이리 가래. 여기요. 이렇게 가래. 아직 사무이도 못 가봤어. 까비는? 까비가 어디야? 까비 가가. 크라비. 푸겟. 크라비. 크라. 크라비. 그래, 크라비. 크라비. 크라비는 아는 사람 많아. 그 푸켓, 코사무이, 크라비 이건 유명해. 근데 따랑은 모르는 사람 많아. 거의 한국 사람한테 따랑 아냐고 그러면 베트남에 다낭 아냐고 그럴걸? 다낭? 나 다낭 알아요. 베트남이잖아. 이렇게 얘기할걸? 다낭 갔어요. 언제 갔어? 호이하고. 4년 전에? 다낭 호이안 이렇게 갔어? 다낭 무인의 호이안. 달랏. 달랏. 다낭 무인의 달랏 이렇게 갔어? 혼자. 여행사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패키지. 패키지에. 패키지 트립. 이제 와사가 4년 전에 갑자기 외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갖고 친구들하고도 같이 안 가고 그냥 혼자 여행사 통해갖고 다른 사람 다 커플들이 오고 그룹이 이렇게 오는데 자기는 혼자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갔다 온 기억이 아직도 남는다고 가끔 얘기해요. 그때 좋았다고. 맞아? 그때 좋았어? 지금은 바빠요. 여기? 시원해서 좋아. 시원해. 밖에 나갈까 이제? 가자. 티켓 사러 가자. 그럼 우리 이제 티켓 사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버스 티켓을 사러 왔습니다. 이번에 엄마 이거 내 가서 봐봐. 누가 동사해 봐. 1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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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없어. 1층 없어. 2층. 앞에가 어딘데? 없어요. 앞에 없어. 뒤에밖에 안 남았어. 오직 세 개 남았어. 그러면 그래 그거. 오케이. 이거 패스포트. 잠깐만. 맞아. 아, 뭐 버스표를 예매하는데도 외국인은 패스포트가 있어야 되나 봐요. 그래갖고 여권을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얼마야? 한영 565만. 565만? 한 명? 비싸네. 아, 여기는 싸요. 가가는 아가가 더 비싸? 아, 600
156바. 아, 656바? 맞아. 여기는 500 얼마? 그러면 500바트면은 2만 원 넘네. 3탄 비행기 티켓. 똑같아. 그래, 거의 비슷해. 그래. 비행기 티켓도 그 정도면 가. 쌀 때는, 비쌀 때는 비싸지만. 근데 아, 콩관이 우런탄이. 어, 우런탄이 멀지. 어. 거기까지 가야 돼. 우던탄 맞아요. 공항이 우던탄이 아.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야 돼. 택시 1000바트, 1500바트. 1500바트. 택시. 비싸요. 어떻게? 그 대신 빨리 가잖아. 빨리 가잖아, 그 대신. 버스표를 샀습니다. 또 우리 돈.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돈 안 내고 그냥 갈 뻔했어요. 예, 뒤늦게 돈 안 낸 거 알고 계산했습니다. 할머니 댁이 바로 옆인데 망고 가지고 인사드리러 갑니다. 응? 여기요. 할머니 여기. 나 나오는 것보다 와사 나오는 게 더 좋아. 오이 멋있다. 응. 너무 멋있다. 할로 미카이 유루빠오. 네, 마디카, 조카, 농겜, 이름이 농겜. 농겜? 농겜. 에이, 농겜 하면 안 돼. 농겜? 금메다, 럭, 낙익. 돈 후리엔. 에, 아빠가 후리엔. 허리 알아봐. 아, 할머니 다리 괜찮아? 가빈 양보, 가오케이 봐. 오케이. 오케이. 빨리 양. 건강하세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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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두리안 나무. 두리안 나무. 두리안이 없어. 두리안 나무. 두리안 없어. 두리안 나무. 조그매. 이거. 저 가지잖아, 가지. 여기. 가지. 오, 가지. 파파야. 아, 파파야. 말았고. 파파야 조금이. 말았고. 이 이것도 파파야네 그럼 이거 이거 파파야 파파야. 파파야 파파야. 소매니 이거... 파파야. 고추 고추. 아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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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 스파이시. 너무 괜찮아. 배 배 배 배 배. 스파이시 배. 할머니가 조금 다리가 불편하신 것 같아요. 연세가 많으셔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스트로베리. 이모라러 스트로베리야. 딸기. 딸기 안 열었다. 딸기 없어. 딸기 없어. 먹었어요. 아, 다 먹었어 딸기. 이 맹고. 되게 작아. 조그만 맹고. 어깨가 빤래요. 네, 미래 부장지 가봐. 네. 이어 마야. 소리가 작아. คุณยายรักษาสุขภาพให้แข็งแรงอยู่เสมอค่ะขอบคุณค่ะ항상 건강하세요.
저기 보면 닭들이 아까 개가 먹던 밥을 또 닭이 또 먹고 있습니다. 네 밥 내 밥 상관없이 아무거나 그냥 잘 먹나 봐요. 서로 사이좋게. 어미 닭하고 새끼 닭들. 여기도 한 마리 있고 몇 마리는 또 도망갔어요. 놀라서. 밥을 잘 먹네요. 에,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이쪽 용가이 지역은 닭들을 풀어놓고 키우더라고요. 그러면 밖에 나왔다가도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또 먹이 활동을 하거나 뭐 너무 더우면 시루할 땐 또 밖으로 나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 땡모반? 어, 땡모반. 허허반 넘쳐서 어, 예쁜 반. 예쁜이 겨울에. 어, 네. 근데 세이 넘자. 예쁜은 땡모는 막 하루. 자. 하루. 여기서 밥 먹었어? 주스. 언니 주스. 아, 고등학교 때부터 여기서 주스 먹었어? 넘버원. 아, 여기. 아, 이 근처에서 여기 제일 맛있어. 아,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 집에서 주스를 계속 먹었는데, 이 집이 이 근처에서는 제일 맛있는 집이랍니다. 일단 제가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는 집인지 아닌지 먹어보겠습니다. 땡모반 받아봤는데, 가득 채워줬습니다. 아주. 근데 맛이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땡모반이 많이 달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딱 맞는 맛인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이거 딸라낫 하고 싶어요. 응? 딸라낫 마켓에 간다고 합니다. 여기는 그냥 여기 로컬 시장인데 뭐 어떤 거 파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매일 여는 게 아니고 매주 수요일마다 한국의 뭐 5일장이나 뭐 7일장 그런 것처럼 매주 수요일마다 시장이 열린다고 하니까요. 한번 가서 어떤 것들을 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달라나스로 출발. 병아리. 병아리가 빨간 옷을 파는 뭐 무지개 병아리입니다. 무지개 병아리에다가 오리도 있어요. 지금 시장에 왔는데 뭐 일반적인 시장이랑 뭐 크게 다른 모습은 아닙니다. 파는 거는 뭐 비슷하게 팔고 있고요. 이거 먹을래? 어? 맛있어 이거? 뭐요? 이거 먹어요? 시바시야? 스티키라이? 스티키라이? 계란. 그 찹쌀에다가 계란 이렇게 섞어갖고 아, 부침개처럼 부친 거구나. 먹어봐요. 응? 먹어? 이거 먹어보자, 이거. 이거 먹어. 먹어? 어, 맛있겠다. 맛있어요. 응, 이거 먹어. 니가 뭐, 끈 허, 그, 막 허, 짝, 씨, 사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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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하고 요거 두 가지.
옥수수하고 어니언. 얼마인데? 30바. 아, 30바? 야, 여기도 맛있는 거 많이 판다. 스시. 아, 여기는 초밥, 일식 초밥인 것 같습니다. 일식 초밥. 이건 뭐야? 맛있어요. 맛있어? 먹어? 먹어요? 이거 맛있어? 아니, 한 개 바꿨어, 그래서? 이건 얼만데? 아, 이건 20바. 먹을 거리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아까 산 거는 30바, 이거는 2개 20바. 맞아, 맞아, 맞아. 하이파이. 던킨 도넛인데? 귀여워? Very small size. แรงมากแรงมากคุณไปดูเสื้อตัวนั้นบอกว่ามันตัวเล็กมากจ้าทำไมวะงามอยู่งามอ่า여기 달라나 시장이 다른 시장들보다 가격이 조금씩 더 싸다고 합니다. 모든 품목들이. 몇 시에 문 닫아? 이 시장. 오픈. 클로즈 타임. 8시. 8pm. 8. 8시. 아마도 오후 8시에.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데처럼 방콕에 뭐 그런 데처럼 야시장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밤 8시면 문을 닫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아침에는 9시에 문 열어? 아침에 9시? 오픈? 오픈 타임. 3pm. 오후 3시? 오픈. 오픈. 3pm. 오후 3시 열고 오후 8시 닫아. 그럼 5시간밖에 안 해. 매우 짧은 시간 열렸다가 닫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나 안 낫? 달라나? 달라나? Very short time open and close. 이게 뭔데? 사과. 배. 배. 근데 맛없게 생겼다. 태국 배는 별로 맛없게 생겼다. 이거 용과 맛있겠다, 용과. 먹어요? 용과. 오, 비싸네. 오, 비싸. 네. 아, 태국은 25바, 52바, 완. 아, 예. 나는 50, 50만. 아, 용과 맛있다고 그랬더니 가격을 보더니 비싸다고 그냥 가자입니다. 보통은 1kg에 25바씩은 사는데 오늘 50바씩이라고 너무 비싸다고 그냥 가자고 합니다. 똠땀? 비싸요, 똠땀. 사람. 이산 스타일. 이산 스타일 똠땀. 이산 사람들이 자주 먹는 해산물하고 똠땀하고 섞은 겁니다. 먹고 싶어요? 고수. 박치. I don't like 박치. 아니, 박치 아니에요. 박치 아니야? 이거 박치. 이거. Big size. No 박치. Take the same. 잘 몰라. 네, 그냥 박치. 유미 박치, 유미 큰 차이. 아, 큰 차이. 아, 이 이파리가 크니까 큰 차이. 이거로 박치. 맞아요. 누가 맞아. 고수는 입이 작아요. 작고 진하게 생겼고,
이거는 좀 큰 차이라는 야채는 잎이 좀 크고 연한 색깔입니다. 먹어? 그 뭔데? 코코마. 맞다. 우리 먹어. 여보. 말린 망고. 망고 말린 거. 아니? 먹어? 먹고 싶어? 그 뭔지 몰라. 이게 뭐 어떤 과일 말린 것 같은데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맛을 보기 위해서 하나는 사갈게요. 맛있어? 몰라요. 간단하게 식량을 다 받고 이제 다시 집...